안녕하세요. 저는 수험 기간 10개월 만에 지방직 운전기 공무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냥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구조 원리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는 이윤승 선생님 강의를 5회독 정도 하니 작은 부분부터 큰 틀까지 하나하나 그냥 보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라는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풀이에 들어가니 80점에서 100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더 욕심내서 이윤승 선생님 300제 고난도 문제 플러스 계산식까지 풀다 보니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는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윤승 선생님 말씀처럼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와도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하나하나 연결 지어 이해하면 되니까 난이도가 상에서 중 정도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례였습니다. 문제마다 어느 정도 이해와 응용력이 필요했고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선생님 강의 진짜 제발 꼭 들으세요. 이 강의 듣기 전과 듣기 후 정말 차이가 큽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 상위 점수는 60점에서 65점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요약 프린트물을 보고 나니 80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서를 다시 보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수님이 주시는 프린트물 뽑아서 모든 강의는 꼭 들으세요. 기초부터 핵심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십니다. 진짜 천재 같아요. 도로교통법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아 선생님이 그냥 다 정리해 주세요. 정말로 하루 2시간이면 된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또한 이영아 선생님 삽입제와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해결 가능합니다. 하루 공부는 자동차 구조 원리 4시간, 사회 4시간, 도로교통법규 2시간, 하루 10시간 공부하고 그 이외 시간은 쉬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사회독 정도만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합격이란 선물을 주신 이영아, 이윤승, 이현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